오늘은 장충체육관 새해 첫 경기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4라운드 경기를 복귀합니다. 배구 메카 장충이 연말연시 두 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할 만큼 배구 얘기로 가득 찼는데요. 5연승에 도전하는 우리카드와 선두 탈환에 나선 현대캐피탈의 경기는 미리 보는 봄배구 같은 혈투가 펼쳐졌습니다. 스카이캐슬의 에이스 주장 문성민. 지난 여름 FA 이적으로 현대캐피탈을 어벤져스 군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레프트 전광인 선수가 경기 복귀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날 뭐 현대캐피탈 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나가서 이제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형 나가 들어오는 김에 맛있는 거 좀 사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들어올 때 물어보니까 빵 사온다고요. 오, 빵. 근데 빵이 그냥 이렇게 네모난 빵 하나 딱 사온 거예요.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그러니까 빵 하나 사온 거예요. 맛있었냐고, 맛이 없었냐고. 맛이 있었는데 그때 배고팠으니까 사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사온 게 아니라 받아온 거라고. 받아왔는데 자기 안 먹고 준 거라고. 맛있으면 된 거지. 그래서 그 사왔다고 생색 내고. 문 연 것도 없는데 제가 직접 문 연대 찾아서 뭐 떠나간 선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새로운 선수 왔는데 저는 홍석영 이제 들어왔습니다. 광희 보고 있으려나? 아, 광희 얼마 전에 전화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할 말 없고 했다. 이게 잘못된 게 방송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저한테는 그렇게 가라...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해놓고 참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참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진짜? 그때 첫승 했을 때도 전화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도 안 난다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척들도 막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좀 전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전해주고 뭐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이게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좀 그런 거는 힘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연기 보면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즌 끝날 때까지만 좀 안 다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면 얻어 걸린 거? 숨이 좋았어요. 숨이 좋았어요. 아, 문성민 수비! 감사합니다. 우와, 문성민 수비. 아니, 내가 봐도 신기해요, 뭐. 내가? 왔다. 슈타임. 응. 아, 좋아, 서브. 좋아. 역시. 쉬운 서브가. 정강인 수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만. 아니. 이건 쉽게 들었어. 봐봐, 나 정강인 손에서부터 딱 시작해서. 유원준 그리고 바다를 아니 나 가만히 있는데 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바다이지. 24-23 세트포인트 현대캐피탈 이슈의 서브. 자 지금도 반수로 들어왔습니다. 자 왔고요. 가만히 있는데 손에 왔다. 아 형 이제 못 웃을 것 같은데 이 세트인데 이제 다 웃었다. 응. 자, 아가메즈가 자꾸 지금 공을 때리고 상대 블러커들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거든요. 네. 자, 저건 좋지 못합니다. 저런 행동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1등. 근데 아가멘즈가 뭐라는 줄 알아? 우리가 먼저 쳐다봤대. 그때 할 말 없었어. 사람이 영어를 해야 돼. 뭔가 할 말 없다고.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네.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번 살짝 충돌이 선수들끼리 있었는데 제이가 이제 좀 파이팅을 하면서 이제 그쪽 코트를 본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아가미 선수는 생각해서 두 번째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저희 코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심판한테 이야기했는데 아가미가 너네가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나왔어요. 박영덕의 서브 때 또 점수가 많이 나오죠. 직접 강타 아가메즈 선수입니다. 자, 파다레 선수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강타. 아, 파다레 선수가 몸에 맞긴 맞았는데 네. 또 아가메즈 아 지금 자, 목걸이도 끊어졌어요. 목걸이가 끊어졌네요. 네, 저 네. 파다레 선수 좀 자극 받겠는데요. 좀 살면서 공 맞고 목걸이 끊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거의 목걸이 굵기도 거의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고맙고. 근데 그거 보고 조금 화는 났어요. 조금 뭐랄까 좀 꼭 이겨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조금 생긴 그 장면이다. 좋지만은 않죠, 당연히. 왜냐면 같은 선수의 몸에 맞고 목걸이를 끊어지고 좀 그 전에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기분이 좀 좋진 않더라고요. 오늘 너희들 쉬면 두 번 지는 거야. 배고서 지는 거지만 얘네 자존심도 지는 거야. 근데 오늘 경기는 져도 되는데 얘네 자존심은 지지 마. 그거 보여주고 나와. 조금 후지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경기를 하면서 평정심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부욕이 좀 그때는 좀 많이 끌어올라 왔던 그 말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갔죠? 네. 지금은 박지혁 쪽으로 어느 쪽에 카타르 선수입니다. 바다우리가 노세요. 그리고 카타르 대결! 완벽한 위. 아, 가볍게 브로킹 위쪽에서 볼을 때리고 있는 아가메즈. 광희님, 네. 왜 이렇게 얼굴들이 다 이렇게 좀 무서워. 가끔 이렇게 광희하고 다 부를 때가 좀 겁나는 거 알아요? 순간 좀 이렇게 좀. 좀 붙는 것 같아, 내가. 항상 밝게 있으라고, 웃으면서. 얼굴에 티 나면 티 내지 말고. 호흡 못 웃었던 것 같은데. 지난 2라운드 경기도 이번 서울 전국에서 3대 2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가 이겼거든요. 이제 또 겁나 뛰어나야죠, 우리. 응. 이제 좀 웃는다. 이제 좀 웃는다. 기억으로 보자, 득점하고. 얼마 오는지. 득점 안 하는 거 아니야? 선수 3대 3. 다메지의 서브. 으슬랑 말랑, 으슬랑 말랑하네. 봐봐, 더 웃어낸다고. 아, 그러니까 어둡잖아, 봐봐. 옷이 어두워. 야, 네가 웃어야 돼. 안돼다 정직하고 있는데. 자, 정범인이 이번 5세트에 지금 멈췄습니다. 정범인 선수가 이번 5세트에 2득점. 귀여워. 암이 뭐야? 그니까. 웃네요. 서브 포인트 하면 웃네. 예상 못했나 보지? 나 오준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 좋아, 컷 좋아.
역시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딱 등장해서 딱 끝내줘. 그래, 내가 진 것 같아. 시나리오 최고다. 일부러 그런 거죠? 몰라. 사인 좋지. 야, 나 마지막이니까 그만해줘. 아, 나 아웃인 줄 알았어. 야, 진짜 이 경기는 보는 사람들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하는 사람 힘들고. 아, 다시 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 지금. 아.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광인 선수에게 선택해 주세요. 어, 서재덕이란 떠나간 사람. 뭐 좋은 사람 만났다니까. 문성민이랑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쵸? 새로운 사람. 짝사랑이냐? 그, 문성민이랑 정남민이랑. 얼짱 배구 선수. 새로운 사람. 이번 또 올사자한테 또 간이가 또 한 번 더. 아. 지금 3강인가? 자, 문성민이야! 정광이야! 정광이! 이 옆에 정광이! 야! 정광인데 문성민. 하나, 둘, 셋! 정광인데? 잠깐만요! 확실한 얼짱 배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번째까지 노려볼 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물려줄 때가 됐다. 뭘 나한테 물려줘. 본인을 말고 유력한 그 이상형 월드컵에 승자는 문성민 선수. 그렇죠. 제가 없으면 성민 형이. 2019년도에도 일단 팬분들이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신다면 선수들은 또 그 코트에서 더 즐거운 배구, 뭐 재밌는 그리고 또 멋있는 플레이로 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스타전 때 또 강인이 네, 이상형 월드컵 많이 또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올 시즌엔 통합 우승길을 걷고 싶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 오늘의 복귀가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 경기의 재구성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